한국에는 지금 약 8만여 개의 카페 전문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 인구 대비 카페 숫자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카페 창업을 하시면 마케팅은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에서는 결국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고유성을 보여주는 것, 차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브랜드 전반적인 아이덴티티를 보고 우리 고유성을 찾고 실험하고 잘 결정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수립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블 커피 그룹을 공동 창업한 성훈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빔브라더스에서 마케팅이랑 세일즈 디렉팅 하고 있는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스터디 카페로 시작을 했어요. 좋은 제품을 잘 만들면 잘 팔릴 거라고 하는 이상적인 생각으로 일단 제품을 만드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었고요. 아, 이게 의외로 잘 안 되네. 좋은 제품만 갖고는 사업이 쉽지가 않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좋은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접근하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이제 브랜드 원서들을 많이 탐독을 했고요. 주로 많이 봤었던 거는 데이비드 아커라고 하는 책들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을 이런저런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고 한 것들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이어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커피에 진심이신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고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그런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클래스는 이제 브랜딩의 어떤 기초적인 이론부터 브랜드를 실제로 공간으로 구현해낸 저희의 어떤 사례들, 그 공간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한 실질적인 사례들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브랜드의 기초적인 이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케이스 스터디가 잘 혼합되어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프라인 공간을 마케팅한 담당자로서 책이나 이런 다양한 브랜드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떤 책들은 굉장히 브랜딩의 어떤 이론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떤 책들은 굉장히 좀 온라인에만 기반된 뭔가 마케팅 사례들 위주로만 다루어져 있어서 우리 같은 오프라인 공간들이 뭔가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 아니면 브랜딩 활동, 또 그게 공간에 구현됐을 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조사, 또 내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준비한 브랜딩 마케팅 강의가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도 탄탄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획득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Make your coffee life better. Make your coffee life better.